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이번에는 겨울바람꽃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귀여운 모양새의 겨울바람꽃이죠?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꽃의 크기가 작고 줄기의 비율이 넓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시기에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노란 꽃 그리기는 밝은 부분은 레몬 옐로우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레몬 옐로우 색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색을 아주 흐리게 해서 밝은 부분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톤은 역시나 노란색으로 조금 진하게 연출해 주시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진해지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황토색과 귤색 또는 갈색 등을 사용해서 노란색과 믹스해 가면서 표현을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잎사귀들이 밑에 붙어 있잖아요. 이 잎사귀들은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조금 밝은 연두색도 있고 조금 진한 초록색도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잎사귀 때문에 빛을 못 받아서 조금 진하게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될수 있으면 색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해서 표현하시면 더욱더 예쁜 그림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줄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부분은 어둡죠? 왜냐면 이 꽃이 이렇게 크게 있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두워지는 겁니다. 밑으로 갈수록 다시 빛을 받아서 점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 포인트로 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바람꽃 설명은 여기까지였어요.